오늘의 강연의 마지막 강연자 강수미 선생님의 읽기는 먹기다 발터 베냐민을 통해 본 예술 직식론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읽기는 먹기다 발터 베냐민을 통해 본 예술 지식론이라는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강연의 초대를 받았을 때 이 강연의 큰 주제가 밥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서 사실은 이 강연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소주제가 사실 굉장히 흥미롭고 또 논의할 만한 제가 현대미술 그리고 현대철학 그리고 현대미학에 관련해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참여를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딱 미술의 얘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미술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섭취한다는 거, 그러니까 밥이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성장시키고 증가시키는 문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예술 얘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식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론이라기보다는 발터 베냐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예술을 습득하고 지식을 습득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큰 주제로 키워드로만 얘기를 하면 지식, 예술, 공부, 교육, 자기 증가의 행복한 경험이라고 뽑았는데요. 우선은 제가 그 큰 틀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지식이라는 문제, knowledge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우리 삶에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방법에서 무엇일까라는 생각, 그리고 그것이 특히 우리는 지금 이 문화창조원에 있지만 예술의 문제하고 결부하면 어떤 특성을 갖게 되는가?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우리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트레이닝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그건 공부의 문제가 될 텐데요. 그 공부는 어떤 때 즐거운 공부가 되는가, 즐거운 학문이 되는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베냐민이 독서에 대해서, 리딩에 대해서, 책을 읽는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가치 높다고 상정해 놓은 개념인데요. 말하자면 독서를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증가시키는, 세계에서 자기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인크리징 하는 경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베냐민의 이론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제가 상징적인 의미의 사진을 한 네 장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 사진은 이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의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의 공통점은 폐허가 된 데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사진은요, 1940년에 독일이 영국 런던을 대공습하지 않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영국 런던의 시가지가 완전히 폭발이 돼서 폐허가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 보이는 홀랜드 하우스 라이브러리, 런던 켄싱턴 거리에 있는 홀랜드 라이브러리에도 폭파가 됐는데, 그 와중에도 폭파된 이 도서관에서도 신사 세 사람이 책을 읽고 있는, 책을 찾아서 보려고 하는 장면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 장면은 마찬가지로 영국 런던 대공습 때 폭파된 서점, 그 서점 한가운데에서 소년이 그 폐허가 돼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도시 한가운데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단지 책을 열심히 본다라고만 읽을 수가 없죠. 이 장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는데,
삶이 망가지고 폭탄을 맞아서 말하자면 자신의 어떤 환경 자체가 엉망이 돼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책을 찾아서 읽고 있을까? 그 책을 찾아서 읽는 욕망이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주제가 밥인 만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찍은 다른 사진인데요. 1940년 그러니까 독일 나치 군대가 런던을 대공습해서 말하자면 폐허가 된 런던 시내가 완전히 폐허가 된 곳에서 앞에 두 사진이 여전히 사람들이 책을 보고 싶어하는 욕구를 보여주는 사진이라면 두 사진은 말하자면 그 폐허 속에서도 영국이 대표하는 그 티타임 있잖아요. 차를 마시는 문화. 그 티타임을 즐기고 있는 이 여자와 이 시큐리티, 그 보안 경찰관들이 자기 업무를 끝내고 그 폐허 한가운데서도 차를 마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네 장의 사진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얘기를 굉장히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얘기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는다, 차를 마신다든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정말 먹고 살기 위한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그런 행위이기만 할 것인가. 또 반대로 책을 읽고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 자신이 공부를 한다는 것이 단지 학위를 따고 어디에선가 자기의 어떤 직업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실용적인 목적이기만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오히려 사실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과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 그리고 음식을 먹거나 내지는 영양분을 섭취한다는 것은 사실은 별개의 활동이 아니라 그것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지식을 습득한다는 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세상에 이렇게 튼튼한 존재로 만드는 것처럼 지식을 습득하고 공부를 한다는 것도 세계의 자신을 증가시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이론으로 다루려고 하는 이론가가 바로 발터 베냐민이고 베냐민을 통해서 저는 사실 읽는다는 것, 학문을 한다는 것, 예술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오늘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이 특강 주제를 잡았어요. 베냐민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용하겠습니다. 읽기는, 그러니까 reading, 책을 읽는다는 거죠. 읽기는 세속적 의미에서 먹기를 통한 성체 배령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혹시 그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이 성체 배령이 특히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성당에 가면 이렇게 미사를 하면서 중간에 이것이 나의 몸이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신부님이 작은 밀떡하고 포도주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자들은 그거를 받아서 먹고 이렇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제례 의식을 종교적 의식을 하죠. 그게 바로 성체 배령입니다. 그런데 한자에도 있는 것처럼 여기 성체라고 하는 건 신의 몸이란 뜻입니다. God's body, 그러니까 신이 가지고 있는 몸을 나눠 먹는다는 뜻이에요. 성체 배령이. 말하자면 이 밀떡과 포도주는 나의 살이고 나의 피인데 너희들에게 나눠주노라.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나의 신성함을 니네도 같이 나눈다, 공유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베냐민은 여기서 읽기라는 것, 지식을 읽는다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학자가 자신의 이론을 열심히 책을 써서 냈다면 그 책을 읽는다는 건 독자 입장에서는 신이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밀떡과 포도주로 만들어 나눠주는 것처럼 학자의 그 지식이 내지는 그 철학자의 사고와 세계관이 그 독자에게 들어가서 섭취하고 열심히 양분을 만들어내도록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베냐민이 말하는 독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은 이런 말도 했어요. 책들은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독서 그리고 책을 읽는 행위를 굉장히 정숙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정적인 활동으로 조용한 활동으로 생각해온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베냐민은 굉장히 식욕적인 활동,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치우고 고기를 뜯어먹고 또 열심히 저작 활동을 해서 말하자면
음식물을 해체시키는 그런 활동과 똑같이 책 읽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읽는다 내지는 하나의 논문을 읽는다고 할 때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읽는 건 단지 문자를 읽거나 남의 어떤 지식 정보를 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써놓은 어떤 세계, 그 세계 음식처럼 그 세계를 씹고 맛보고 저작 활동을 통해서 해체시켜서 내 몸이 흡수하고 그 흡수된 것이 나를 더 건강하고 세계에서 내가 더 확장되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베냐민은 말하고 있고 저는 그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얘기를 나누려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다른 얘기인데요. 앞서 얘기가 발터 베냐민의 이론에서 독서에 대해서 정의한 것이라면 프랑스의 철학자 장 루익 낭시라고 있습니다. 장 루익 낭시는 코르푸스라는 건 한국어로 얘기하면 몸이에요. 몸. 우리의 이런 신체, 몸. 이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낭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Hoc est enim corpus meum. 이건 라틴어인데요. 라틴어 아까 제가 성당에서 포도주와 밀떡을 나눠줄 때 이것이 나의 몸이니라라고 라고 그 신부님이 말씀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신부님이 말씀하는 그 로마어가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뜻을 다 아시는 건 힘들 것 같지만 이거는 진정 나의 몸이다라고 하는 건 밀떡을 나눠주고 포도주를 입술을 적실 때 그 성당에서 나누는 그 것이 단지 와인이 그러니까 포도주거나 떡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몸이다라고 말하는 그 문장이 바로 이 Hoc est enim corpus meum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라틴어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다시 의미상 종교적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에서 이 말이 진짜 뜻하는 게 뭐냐 그냥 이것은 진정 나의 몸이다 이 뜻이냐 아니면 정말 그 문장을 좀 풀어봐서 세속화시켜서 우리 일상적으로 의미를 새기면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주의 몸 그러니까 신 하나님이죠. God. God의 몸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내놓는 이 밀떡이나 이 포도주는 결국은 내 몸이라는 거, 하나님의 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해석은 이런 겁니다.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이들 간의 영성체적 공감. 이 말이 사실은 여기 베냐민이 말했던 이 성체 배령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니까 이 밀떡과 포도주를 같이 나눠 마신 이 성당에서 미사를 같이 보고 있는 사람들. 아니? 오늘 우리로 비유하면 제가 강연을 하고 제 강연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될 수 있다면 하나의 지식 조각이거나 양분 조각이어서 여러분들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하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베냐민의 이론이었던 것들을 잘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일종의 이 나의 몸, 신의 몸을 나눠 가지는 행위하고 같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신이라는 얘기는 전혀 당연히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풀 수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 또 다른 신들의 또 다른 몸들, 감각적 확실성이라는 신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신에 대해서 아니면 지식에 대해서 사실은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신을 어떻게 만지거나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지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식도 책 한 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지식이 내가 물질적으로 만질 수 있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책을 A라는 사람이 갖고 있고 B라는 사람이 갖고 있다고 해도 A라는 사람은 그 책을 물리적으로만 갖고 있을 뿐이지만 B라는 사람은 그거를 읽고 소화시키고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삶의 방향으로 삼는다면 그건 완전히 소유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그 철학적 논의만 하면 여러분들 듣기에도 따분하시고 힘들 것 같아서 현대미술 사례를 하나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이거 지금 보시는 여러분이 이 거대한 조각상, 이 조각상이 이 여자 작가, 이 앞에 서 있는 이 여자 작가의 작품이고요. 작년에 뉴욕에서 대규모 전시로 선보여가지고 굉장히 호평받은 작품입니다. 카라 워커라고요. 미국의 작가이고 흑인 여성 작가예요. 그런데 이 카라 워커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여기 보시는 도미노 슈가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1927년에 세워진
그 설탕을 정제하는 공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탕수수에서 설탕으로 여러분이 집에서 쓰시는 그 하얀 설탕 있잖아요. 백설탕. 그 백설탕은 원래 식물에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공장에서 그 정제 공장에서 여러 번 정제 과정을 거쳐서 하얀 백설탕이 되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중간 단계는 황설탕이고요. 덜 정제해서. 그런데 그 백설탕까지 만드는 정제 공장이 뉴욕 한 거리에 있었거든요. 도미노 슈가라고. 근데 이 낡은 설탕 공장에 이 카라 워커라는 작가가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술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때 미술 작품이 이 뒤에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거대한 흰색 조각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이 포즈가 이 모양새 앉아 있는 모양새가 좀 낯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앞에 서 있는 스핑크스 있잖아요. 그 스핑크스랑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다른 점이 있죠. 다른 점이. 다른 점은 스핑크스하고 달리 이 조각상의 얼굴은 분명히 흑인 여자 노예를 상징하는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핑크스를 떠올리게 하지만 흑인 노예의 과거를 미국 사회 속에서 흑인 차별이라든가 이런 거를 떠올릴 만한 그런 모티프를 떠올릴 만한 조각을 해놓은 거죠. 자, 그리고 이 조각이 완성된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다가 이렇게 흑인 노예 로 보이는 조각상을 쭉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게 카라 워커 전체 작품 전시였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 우선은 설탕이라는 게 뭡니까? 설탕은 사실 먹는 거잖아요. 설탕은 섭취하는 거죠. 달콤하게 우리 혀를 아주 만족시켜주는 달콤한 음식물이잖아요. 근데 그 음식물을 가지고 일단 이 작가가 미술을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이 도판에서 보는 것처럼 이 스핑크스를 닮아 보이는 이 조각상의 얼굴이 흑인 노예의 상이라는 것. 그 다음에 주변에 서 있는 이것들이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사탕수수를 모으거나 내지는 커피를 모으는 흑인 소년 노예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조각상들이 다 모두 설탕으로 슈가로 9톤인가 되는 엄청난 양의 슈가로 코팅되어 있는 조각품입니다. 근데 중앙에 있는 스핑크스는 화이트죠. 아주 하얀 색깔로 만들어져 있고요. 주변에 있는 이 조각상들은 조그만 소년들 조각상은 브라운, 갈색이잖아요. 근데 이 갈색이 뭐냐면 설탕을 덜 정제한, 사탕수수를 덜 정제해서 원재료에 더 가까운 그것입니다. 근데 카라 워커가 이런 작업을 이 작가고요. 흑인 여자 작가. 물론 카라 워커는 미국 사회에서 아버지가 교수였던 꽤 괜찮은 집안 출신의 여성 작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카라 워커 자신이 미국의 그 여성, 아니, 노동, 흑인 노동에 대해서 흑인의 그 마이너리티, 주변부적 역사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지 모르죠. 사적인 차원에서는. 그러나 카라 워커는 문면사적 차원에서 자신이 아니라 자기 개인이 아니라 어떻게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은 백인 중심 문화 속에서 억압됐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싶어가지고 이런 작업을 한 겁니다. 지금 보면 이 흑인 조각, 흑인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단지 갈색 설탕으로 만든 것이 불과하지만 우리가 보면서 무의식 중에 흑인 노예 소년을 떠올리게 되는 이 조각상을 만들었던 게 이 여자 작가예요. 근데 자, 카라 워커가 앞에 제가 말씀드린 작업을 한 이 카라 워커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 글이 굉장히 중요한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앞에 그런 도미노 슈가 공장에서 카라 워커가 그런 거대한 스핑크스라든가 흑인 노예 조각상 같은 걸 만들었던 이유가 여기에 굉장히 잘 섞여 있는데요. 뭐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설탕은 뭔가 우리 미국인들의 영혼을 결정화한다. 크리스탈라이즈한다. 그러니까 설탕이 미국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이렇게 대표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말을 풀어보자면.
그것은 모든 산업 과정의 상징과도 같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공장 노동들이 발달했고 산업이 발달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 산업에 발달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는 겁니다. 그 메커니즘은 뭐냐면 점점 더 하얘져야 된다는 거예요. 백색이 돼야 된다는 것. 그 백색이 돼야 된다는 것이 백색이 바로 화이트가 바로 트루스, 진실과 가까운 것. 그러니까 검은 것은 나쁜 것. 그런데 하얀 것은 진실이고 사실이고 진리고 가장 올바른 것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계속 작동을 했고 그게 산업 과정에도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갑자기 백색, 화이트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단어, 아니 회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너럴 일렉트릭, 미국을 대표하는 가전회사죠. 그 가전회사에서 제일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상품이 뭐냐면 백색 가전입니다. 냉장고, 모든 주방기구 같은 것들이 다 화이트였던, 하얀색이 좋다고 하는 그 백색 가전이라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미국식 산업 생산 과정을 압축하는 것이고 그 백색을 선호하는 게 미국식 소울, 영혼인데 그 영혼에서 봤을 때는 하얀 게 가장 좋은 것이고 퓨어한 것이고 가장 오리지널하고 출수하다,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가전제품,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이 아니라 말하자면 인종 내지는 사람한테 적용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폭력적인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백인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믿기 어려운 것, 이상한 것, 내지는 주변부적인 것으로 취급된다는 겁니다. 백인이 아니고 황인종이거나 백인이 아니고 흑인종인 것들은 점점점 화이트화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사회, 그게 바로 미국식 사회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카라워크가 말하고 싶었던 건 미국식 산업 생산만이 아니라 미국이 어떻게 그 인종차별과 인종적 중심, 인종, 백인 중심 인종사회를 구성해 왔고 그것이 사람들의 지식과 정신세계까지 구성했는가를 보여주고자 한 겁니다. 미술작품으로. 자, 제가 카라워커와 말하자면 이런 작업들을 소개하는 건 오늘 강연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것, 공부를 한다는 것,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 문화예술을 향유, 즐긴다는 게 바로 단지 어떤 그림을 본다든가 눈에 띄는 무엇인가를 즐겁게 TV를 시청하듯이 보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TV를 보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일정한 정도는 영향을 받거나 나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나를 형성한다고 할 때 그거는 내 몸과 내 정신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카라워커가 보여주는 설탕으로 만든 거대한 조각상들은 사실은 미국 사회가 어떻게 유색인종들을 백인 중심에 복속시켰는가, 종속시켰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19세기 사파예요. 19세기 프랑스의 사파가 그랑빌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뭘 상징하고 있냐면 서구 19세기 사람들이 도대체 인간의 몸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서구 19세기는 산업사회로 바야흐로 들어오는 사회예요. 서구 19세기가 본격화되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그냥 생물학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몸과 머리가 아니라 점점 더 기계를 닮고 싶어 했어요. 기계처럼 늙지 않는 것, 기계처럼 말하자면 튼튼한 것, 기계처럼 잘 돌아가는 것. 이게 서구 19세기 산업사회에 사람들이 휴먼 바디, 인간 신체에서 꾸었던 꿈입니다. 그 꿈을 이 그랑빌이라는 사파가가 이런 그림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뭐냐면 발레 춤을 추는 두 남녀인데 이 두 남녀는 인간의 몸을 하고 있지 않고 기계의 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기계의 몸들, 이 조립되어 있는 금속으로 조립되어 있는 이 바디가 바로 말하자면 인간이 점점 자신이 타고난 이 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병들 수 있는 이 몸이 아니라 쉽게 망가지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죽지 않는 몸, 이걸 꿈꿨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그러니까 앞에 카라워커의 작품이랑 그랑빌의 이 사파를 보여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읽는다는 게 먹는 것과 연결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하자면 지식하고 몸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몸이고 싶은가는 결국은 그 시대에 그 사회에 지식을 습득하면서 꾸는 꿈하고 같은 거예요. 한 사회가 산업사회로 막 이행해 가면서 그 사회에서 꾸는 인간의 몸은 사실은 자연적인 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어머니 자궁에서 출현한 그런 유기적인 신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계적이고 훨씬 더 산업화된 몸을 꿈꾸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태어난 대로 잘못하면 태어난 대로 살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자, 베냐민을 통해서 얘기를 이제 독서에 대해서, 지식의 습득에 대해서, 그리고 왜 우리는 지식을 습득하고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가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베냐민이요, 발터 베냐민이 그 1920년대에 남서독일 방송에 출연을 해요. 방송에 출연해서 말하자면 어린이 문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했었거든요. Children's Literature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었는데 그 강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이 바로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 공부를 한다는 것, 내지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섭취다, 먹기다, 아니면 흡수하기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지식을 그냥 자기한테 어댑팅하기 위해서 여기다 액세서리처럼 붙이기 위해서 책을 읽거나 대학을 다니거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내가 나를 자신을 이렇게 세상에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사고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인가를 즐기는 과정에서 산문,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설책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에세이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산문만큼 독자한테 영향을 미치고 또 그만큼 해체되고 파괴되는 형식도 예술 세계에 없다는 것이 진실이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산문을 읽거나 소설을 읽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읽냐면 단지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근자근 씹어서 자기의 경험이랑 비추기도 하고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고 내지는 감정이입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읽는다는 것, 독서한다는 거랑 음식을 먹는 거는 같은 행위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거다. 물론 우리는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이유와 먹는 이유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꼭 배가 고파서만 내 생명이 끊어질지 모르니까 음식물을 섭취하지는 않잖아요. 음식물을 섭취하는 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은 사실은 즐기는 거죠. 먹고 싶어서라고 하는 그 음식물을 즐긴다는 게 바로 결국은 향유 아닙니까? 근데 그 향유가 말하자면 굉장히 식인 같은 내지는 폭력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음식물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통째로 삼키든 아니면 이로 씹어가지고 저작 활동을 하든 간에 그거는 다 대상을 잘글잘글 씹고 해체하고 부스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대상의 음식물의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죠. 근데 반대로 그렇게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음식물도 자기의 능력을 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맛있는 소고기를 먹는다고 치자고요. 그 소고기는 잘 씹혀서 내 식도를 넘어가고 내 위에 가서 잘 소화가 돼야지만 걔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위에서만 소화되는 게 아니라 내 뼈를 이루고 내 피를 이루어지는 게 좋겠죠. 그게 바로 음식을 섭취하는 메커니즘이고 단지 우리가 생명활동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거나 이 소고기는 먹고 싶은데 저 소고기는 별 맛없다거나 하는 그런 맥락이겠죠. 자, 베냐민의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래된 영양학 이론, 그러니까 베냐민이 이 글을 썼을 때가 1920년대니까 오래된 영양학은 지금 우리 시계 현대 과학에서 영양학, 발전된 영양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뭐 칼로리 계산 다 하고 여기 칼슘이 몇 그램이 있는지까지도 다 전자화 돼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베냐민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영양학이 약간 전 근대 사회의 미신의 그런 영역들하고 좀 섞여 있었어요.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예를 들면 내가 소를 먹으면 소의 영혼이 내 안에 좀 들어와서 약간 이렇게 뭐지 그날 밤에는 이렇게 좀 소의 기운이 좀 난다든가 우리 아직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사회 중년 남성들의 그 꿈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무슨 뭐 굉장히 몸에 좋은 자양강장제를 먹으면 그날 뭐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든가 하는 것들이 마치 그 음식물에 어떤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을 내가 먹으면 내 것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정근대 사회 19세기까지의 그런 조금 낡은 영향학 이론이었거든요. 근데 이 영향학 이론으로 봤을 때 말하자면 먹는다는 건 그리고 지식을 습득한다는 건 말하자면 나를 튼튼하게 하거나 대상을 내가 내 것으로 하는 행위하고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현재 우리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영양분을 섭취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낮에 갈비탕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갈비탕에서 갈비가 제 갈비에 도움이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지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것이 미신이라든가 뭐 이렇게 틀린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이제 베냐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양분을 흡수한다기보다는 흡수의 과정을 통해서 먹는 것이다. 독일어 번역한 거여서 조금 여러분한테 어려울지 모르겠는데요. 말하자면 우리는 생명을 연장시키고 살아야 되니까 밥을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무엇인가 외부 세계를 흡수하는 absorption 영어로 얘기하면 흡수하는 과정 자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이 왜 있겠어요? 귀가 왜 있겠습니까? 그건 외부 세계를 내가 아닌 세계를 바깥에 있는 것들을 나 안으로 받아들여보라고 인풋하라고 집어넣으라고 흡수하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아웃풋을 하죠. 입으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뱉어내기도 하고 배설을 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신체라고 할 때 우리는 단지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만 먹는 게 아니라 그 흡수 과정이 있으니까 먹고 집어넣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읽기 또한 그런 흡수 과정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일주일에 책 한 권도 안 보고 지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괴로워요, 사실은. 책을 한 번도 안 보면.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지식을 흡수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언어 같은 거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메커니즘이 있는 겁니다. 책을 꼭 읽는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읽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외부 세계를 흡수하고 싶어하는 기제가,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거를 베냐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를 들면 A라는 책을 본다든가 아니면 오늘 이런 ACC, 북미아시아문화전당 같은 데 와가지고 예를 들면 강수미의 강연을 듣는다고 할 때도 그건 단지 내가 한번 가볼까? 경험을 한번 해볼까의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험보다는 기억하고 나의 경험을 이렇게 쌓아놓는 거라는 거죠. 단지 한번 경험해본다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오늘 이 시간의 경험이라는 것이 기억이 되고 그것이 나를 아주 작게라도 형성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베냐민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론들이 말하자면 우리의 피가 취한 것을 우리의 피가 소비한다는 입장. 그러니까 내 피에 흡수되어 있는 무엇인가가 나의 몸을 돌리는 윤활유 역할을 할 거라는 거. 또 우리의 뼈가 개걸스럽게 받아들인 것이 우리 뼈라는 입장. 그러니까 내 뼈도 사실은 엄마가 처음에 나 태어나게 했을 때 주어준 뼈이기만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이제까지 살면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한 것들이 내 뼈를 이루고 있겠죠. 그게 축적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식에도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6살 때 무슨 만화책을 보고 아니면 어떤 한글을 처음으로 띄어서 어떤 책을 읽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의 나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일부의 영양분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베냐민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 경험을 증가시키기 위해 읽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책도 읽었어, 이런 전시도 봤어, 이런 강연도 들었어 라고 하는 그거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말하자면 책을 읽거나 전시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뭐 연애를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가시키는 거.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Increasing ourselves. 우리 자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자신을 증가시킨다는 것. 책을 읽으면 갑자기 살이 찌거나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되거나 그런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죠.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식으로 그런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책을 읽었을 때, 특히 좋은 책이겠죠. 좋은 책을 읽었을 때, 아니면 좋은 강연을 들었을 때, 아니면 좋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더 좀 넓어질 거고 이전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이 깊어질 것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살아가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이 증가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이들이 책을 읽는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가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어떤 책을 읽고 그 아이가 바로 어떤 행동이 달라지거나 말이 달라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책을 읽었을 때 이 아이가 A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A를 읽기 전에 아이가 가졌던 어떤 행동 방식이랑 약간 달라지는 게 어른들은 그렇게 변화가 쉽지 않지만 아이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읽는다는 거는 빨아들이는 거다. 흡수하는 거다. 그거는 단지 저자한테 공감하고 이렇게 강연을 하는 어떤 교수한테 공감하고 똑같은 생각이나 마음을 해본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탐욕적으로 A라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이 상황을 얘기를 하자면 강연을 하는 사람은 강수미이고 강수미는 베냐민이라는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강연을 하고 있지만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은 그 강연과 베냐민의 이론을 굉장히 개걸스럽게 섭취를 해서 자기 걸로 해서 이 강연자보다 더 뛰어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발터 베냐민보다 더 뛰어난 학문을 이룰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단지 공감하는 게 아니라 베냐민과 비슷해진다? 강수미와 비슷해진다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그걸 흡수해서 완전히 자기가 증가된 자기, 더 강하고 더 넓고 더 멋진 자기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긴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요.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두 개의 그림을 지금 좀 유념해서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두 개의 그림입니다. 한쪽은, 여러분 제가 물 조금만 마셔도 될까요? 목이 좀 아파가지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도판은요, 17세기 독일 바로크 시대에 만들어진 엠블렘이라고 해요. 우의형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글하고 그림이 같이 있는 거를 우의형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17세기 독일에서 많이 그려졌던 일종의 포스터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시간이 좀 건너뛰어서 이건 1618년경이라면 이거는 1934년경 그러니까 20세기 초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께 오늘 강연을 들을 때 시작점부터 들으셨던 분은 알겠지만 제가 독일 나치가 영국 런던을 대공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기입니다. 1934년은. 그러니까 독일에서 나치즘이 준동하기 시작하던 시기. 히틀러가 나와서 독일 사회가 이제 점점 파시즘화되는 시기,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존 하트필드라고 하는 예술가가 있어요. 포토 몽타주라는 사진을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을 한 작가가 있는데요. 그 작가가 만든 일종의 포스터입니다. 근데 이거랑 이거는 형식적으로 보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3세기나 차이가 나지만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형식적으로 조금 유사하죠. 어떤 면에서 유사한가요? 글과 이미지가 같이 있는 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할 때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말들이 있잖아요. 말들이 이런 말들이 있다는 점에선 이 둘이 비슷한 형식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따가 맨 나중에 여기에 쓰여 있는 말들을 제가 번역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거를 제가 주목해 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린 앞에서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예술에 대해서 예술을 섭취한다는 것, 내가 세상을 경험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지점에서 결국은 이것이 단지 한 사람이 위대한 천재가 있고 그 사람의 천재적인 것들을 그냥 그 시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흡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예를 들면 100년 전에 쓴 책도 아니면 조선시대에 써진 책도 여기 그 팔만대장경을 지금 로봇이 각인하고 있는 작품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역사적으로 남겨놓은 지식의 보고, 학문들, 예술적 성과, 문화적인 산물들이 결국은 우리한테도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온다는 겁니다. 그건 말하자면 내가 맛있는 걸 섭취해서 내가 튼튼해지는 것, 그리고 그 튼튼한 몸이 후손을 낳고 그 후손이 또 후손을 낳고 하는 그 역사하고 동일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어떤 목공의 장인이 정말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면서 이 가구의 비율이 어때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그것은 지금 우리한테도 잘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건 조선 목가구의 형태로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떤 가구들이 비율이 수직 수평이 어떨 때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우리의 감각적 기준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떤 걸 아름답다고 하는 것도 단지 그거를 내가 진짜 타고난 문화적 DNA가 그거를 보고 그냥 아름답다고 하거나 걔는 원래부터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요. 왜 사람들은 다 꽃을 아름답다고 하지? 왜 꽃을 예쁘다고 하지? 정말 그 꽃을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서 이 꽃은 예쁘다, 꽃이라는 건 예쁜 거다라고 말을 듣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꽃을 예쁘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답은 아, 꽃은 예쁘다고 할 것 같아. 예쁜 여자는 예쁘다고 할 것 같아. 근데 여기 앉아계신 남학생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이 사람은 예쁘다고 하니까 예뻐가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냥 예쁘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발토 베냐민이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그 아름다움, 미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학습하거나 그냥 외우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계속 역사적으로 대대손손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그것이 일종의 문화적 DNA처럼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거를 베냐민이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미는 미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거지? 미는 어떻게 역사에 있지? 라고 했을 때 미의 역사적 현존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어떤 걸 보고 감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내가 동참하라는 호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보고 와 아름답다 역시 라고 하면 그거는 한 세기 전에 내지는 심지어 르네상스 시기에 16세기 르네상스 시기에 그 그림을 보고 아름답다고 했던 사람들하고 나는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대한 호소에 동참하는 것 그게 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에 감동한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500년 전에 아름답다고 했던 거를 내가 지금 보고서 아름답구나라고 한다면 그거는 500년 전에 내 선조하고 내가 지금 같은 마음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봤을 때 베냐민은 뭘 얘기하냐면 이 미라는 것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죽음과 결부시키고 있어요. 베냐민이. 여러분 우리 21세기를 살잖아요. 2015년을.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지금 거의 무슨 기술 문명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우리 잘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기대 수명도 엄청 늘어났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이 굉장히 오래 살고 오래 살면서 병원에서 일테면 관리를 하고 그리고 건강관리만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을 연장해 가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사실 불사조까지는 아니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렇게 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린 여전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로장생할 수 없잖아요. 영생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기술이 고도로 발달했다 하더라도 인간이 사이보그가 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거 아닙니까? 기대 수명이 80이 넘었고 심지어는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더라도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죠. 그것이 예를 들면 한 나라에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아니면 아주 미천한 사람이든 간에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운명, 그 한 가지만 들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죠. 베냐민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거. 그러니까 열 사람이 있을 때 그 열 사람 모두가 아 이건 정말 아름답다, 예쁘다, 정말 좋다라고 동의를 한다면 그거는 죽음과 비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아름다움도 정말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면 거기에 이렇게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시간이 지나도 그리고 역사가 바뀌어도 사회가 달라져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오늘 준비했던 거에 절반도 못했는데요. 사실은 오늘 여기까지도 저는 얘기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독서 아니면 예술 작품을 향유한다는 것이 단지 자신의 어떤 문화적 여가 활동을 한다는 거라든가 아니면 지식을 내부 자기의 학문 지식, 정보적 지식을 그냥 축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세상에 자기를 올바로 세우고 떳떳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세상의 어떤 부분들하고 더 잘 맞게 확장돼 가는 것, 증가돼 가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다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도판 있잖아요. 이 도판이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조금 잘 들여다봐 주세요. 여러분이 미술 전공자가 아니고 인문학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이 그림에 보면 되게 제일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게 뭡니까? 해골이잖아요. 해골은 그리고 뭘 상징하죠? 해골이 상징하는 게 뭔가요? 여기 남학생. 네? 맞습니다. 죽음입니다. 말하자면 이 그림에서 해골이 상징하는 건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이 바로 손에 뭘 들고 있냐면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손에는 자세히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왕관을 들고 있습니다. 칼과 왕관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칼과 왕관이 상징하는 건 권력과 그리고 권위입니다. 왕의 권위 그리고 칼이라고 하는 무력, 힘 이걸 상징하는 거죠. 해골이 들고 있는 왕과 칼은 말하자면 죽음이 일종의 왕과 왕의 권력과 파워, 뭐 같은 얘기네요. 힘과 권위에 대해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이 발 아래 또 뭐가 있냐면 이 왕의 홀 그리고 왕관이 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왕조차도 내지는 세상을 호령하는 어떤 권위와 힘도 죽음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되게 식상한 얘기죠. 왕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결국은 모두 죽는 게 아직까지 인간의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반대로 오른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의 양식으로 그려진 그림이 아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못 알아채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밑에 있는 요거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책입니다. 책. 책. 책이고요. 책 위에는 담쟁이 넝쿨이 이렇게 가득 피었어요. 담쟁이 넝쿨이 피어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무슨 자동차 핸들 커버 같아 보이는 이게 뭐냐면 뱀입니다. 그러니까
책 위에 담쟁이 덩굴이 가득 피었고 그 위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이게 상징하는 게 뭘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책을 저 바위 위에 올려진 저 책을 열심히 맨날 펼쳐 읽어봤다면 그 위에서 담쟁이가 저렇게 아주 이렇게 독버섯처럼 피어나지도 못했을 거고 뱀이 따리를 틀지도 못했겠죠. 그러므로 저 책 그림이 상징하는 건 말하자면 지식이 내지는 학문이 저렇게 망가졌다. 내지는 역사적으로 저렇게 완전히 죽은 것이 돼버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죽음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지배하면서 승리를 구가하는 죽음의 사회 이런 것들을 그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지루하실 것도 같고 해서 빨리 끝낼 건데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다 못하고 그냥 넘어갈 건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건 이 도판을 다시 보여드리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 얘기는 이겁니다. 요 그림에 이 비비트루 인게니오라고 하는 라틴어 비비트루 인게니오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 번역하면 뭐냐면 정신, 인게니오 인게니오 비비트루 그러니까 정신은 살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살과 피로 이루어진 이 몸은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끊어지고 생명이 끊어지다가 시간이 또 지나면 부패할 거고 부패했다가 진물이 됐다가 그러다가 구더기가 슬고 그 다음에는 사라질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사라져도 물리적인 육체는 사라져도 정신은 살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고려시대 팔만대장경이 내지는 조선시대 세종의 한글이 아니면 뭐 우리 시대 20세기 지금 제가 말하는 독일의 철학자 벨터 베냐민의 이론이 그것을 정신이라고 한다면 그 정신은 우리에게 말하자면 나를 튼튼하게 해주는 나의 나 자신을 세상에서 증가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영양분으로서 말하자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사실은 이렇게 책이 제대로 펼쳐지지도 못하고 담쟁이가 슬고 뱀이 다리를 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이기는 거는 이렇게 묻혀져 있는 당대에는 묻혀져 있지만 언젠가 이 책이 발굴되고 저걸 발견한 사람들이 그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그 읽은 책에서 말하자면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고를 하고 성찰하고 지식을 또 다른 지식을 생산한다면 말하자면 정신은 계속 살아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말을 번역을 해놨는데 그 말이 이겁니다. 제왕은 몰락하고 도시는 멸망하니 옛날에 로마에서 남은 것이 없도다. 여기서 여러분 로마가 뭔지 알죠? 로마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서구 유럽의 가장 화려하고 가장 풍요로웠고 가장 권력이 컸던 나라가 로마잖아요. 고대 로마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라틴어로 비비트루 인게니오 같은 제 동아시아의 그냥 학자 한 사람이 라틴어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고대 로마가 갖고 있는 영향력은 지대하죠. 근데 그런 로마에서 왕은 결국 제왕은 몰락하고 도시도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고성세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는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명예와 존경을 받을 만한 학식과 석책만이 시간과 죽음이 만들어 놓은 화형의 장작을 피하도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건 부패하고 모든 건 끝을 내고 그리고 부패해서 사라지고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데 이 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학식과 서책만이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식, 진정한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이 담긴 책들은
영원히 부패하지 않고 시간의 그런 어떤 강력한 부패성이라든가 죽음의 사라짐에서도 견딘다는 거죠. 그게 발터 베냐민은 이미 죽고 없어졌는데 1940년에 죽었는데 2015년에 발터 베냐민을 공부했다는 나는 여기서 베냐민을 계속 불러내면서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만약에 여기서 제 강의를 들었다면 그 강의를 들은 거에서 조금의 조각이라도 섭취를 할 것이고 먹을 것이고 그 먹은 걸 가지고 학문에 대해서 아니면 책을 읽는 것, 책을 읽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말하자면 정신은 계속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가 아니라 정신 속에서.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자면 역사가 죽음에 이기고 서책과 학식이 역사의 어떤 그 흥망성쇠 그리고 죽음의 어떤 몰락들을 이기고 우리한테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면 항상 역사에는 몰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 그림은 자세히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사진을 오려 붙인 거거든요. 근데 나뭇가지에다가 여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애벌레 있잖아요. 애벌레. 그 여기 할머니도 계시는데 보면 이 그 뭐지? 뭐라 그러더라? 저기 누에고치 있잖아요. 누에고치. 누에고치가 점점 변태를 해서 뭐가 되죠? 번데기. 번데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번데기는 나중에 잘 버티고 있다가 부화해서 나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에고치 상태에서 점점 변태를 해서 자기의 형태를 바꿔서 나중에는 나방으로 딱 날아가는데 그게 바라자면 요 그림에서 독일 나치가 그러니까 유태인을 그렇게 학살하고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 히틀러를 탄생시킨 게 바로 이런 누에고치 상태에 있던 자, 여기 이겁니다. 에베르트 힌덴부르크 히틀러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기 보면은요. 여기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놨거든요. 에베르트 힌덴부르크 그 다음에 히틀러라고. 이게 뭐냐. 에베르트가 누구냐면요. 요 누에고치 상태의 남자를 에베르트예요. 이 사람이 독일 초대 수상입니다. 그 다음에 힌덴부르크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마지막 수상이고요. 히틀러한테 정권을 넘겨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힌덴부르크는 자신이 히틀러의 그 정치적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그래 그럼 네가 독일을 통치해라 그러고 자신의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서 물러나 버렸어요. 자 그래서 히틀러한테 권력을 주니 말하자면 그 유명한 세계사적인 상처라고 하는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몰살당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이 그림 속에서 이 이미지를 만든 존 하트필드는 역사에서 누군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그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세계사가 비극이 되기도 하고 완전히 해피한 행복한 상황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 공부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남의 어떤 그 이론을 공부하고 뭐라고 하죠? 책을 읽는다는 것. 이 간단한 얘기가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어릴 때부터 그 책을 통해서 세계에 대한 비전을 꾸고 내가 어떤 인간으로 증가돼야 되는지 나 자신을 어떤 인간으로 키워야 되는지를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정보로만 생각하고 권력의 조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 조금 더 많은 지식을 얻고 그렇게 해서 수능을 더 잘 보고 수능을 더 잘 봐서 대학을 잘 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말하자면 잘못된 어떤 세계사적 질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잘 읽는다는 건 영양을 잘 섭취하는 것처럼 우리를 잘 형성시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강연에서 드리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Q&A 할 수 있을까요?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나 간단한 의견들 있으시면은 네.
나눠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아,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죽음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죽음 로마인들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라고 했을 때 아름다움과 죽음을 그래서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가 조금 되지가 않았어요. 아, 네. 사실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한 비극, 불가피함, 그리고 공평한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죽음과 그냥 아름다움을 그 자체로 아름답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같은 것인지 조금 어감이 다르게 느껴지는데 네네. 되게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 충분히 설명을 못한 게 뭐냐면 죽음하고 미를 발터 베냐민이 같은 걸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할 때 이거는 그 죽음의 속성이라든가 미의 속성 중에서 많은 것,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는 것, 비슷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두 다이죠.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라고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 숨을 거뒀어라고 얘기하거나 눈을 감았어라고 할 때도 그것도 죽음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 사람 죽었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숨을 거뒀어, 숨을 멈췄어, 눈을 감았어라고 말하는 거. 근데 로마 사람들은 그 말을 그런 식으로 죽음을 표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 사람도 여행을 가버렸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현세에 있는 어떤 곳이 아니라 내 선조가 나의 그 아주 오래된 어떤 그 가계의 그 혈통의 조부가 뭐 이런 분들이 돌아가신 것 아니면 인류의 조상들이 돌아가신 것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하늘에 가 있을 거고 어제 죽은 사람도 하늘에 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죽음이라고 로마 사람들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다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미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꽃을 보면서 추하다 내지는 지저분하다 내지는 밉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꽃을 보고 밉거나 추하다거나 구역질나라고 하면 그 사람이 좀 이상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하는 것도 굳이 어떤 그 논리나 그런 이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마치 우리가 태어나니까 살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 다했으니까 죽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것이다라고 하면서 베냐민이 죽음하고 아름다움을 결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점이 아니고요. 미에도 마찬가지로 진짜 아름다운 거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아름답다고 느낀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모두 다를 동시대의 모두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통시적인 거, 역사적인 거.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좋아했던 거, 아름답다고 했던 거를 지금도 아름답다고 우리가 느낀다면 그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한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식 내지는 진리랑도 연결시켜 보세요. 예를 들면 지식이 추구하는 게 뭘까요? 철학이 추구하는 게 뭐죠? 진리 아닙니까? 그죠?
그 진리라는 것도 결국은 요즘은 우리는 완전히 상대성의 시대를 살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주장하면 A가 맞는 것 같고 B라는 사람이 주장하면 B가 맞는 것 같고 이런 절대적 상대성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냐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때로는 굉장히 외롭고 그리고 자신을 이해시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냐면 유일한 진리, 누구도 그거를 훼손하거나 의심할 수 없는 진리를 더 추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훼손하거나 의심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건 결국은 다수성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은 말하자면 아름다움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이건 아름다워라고 하는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도 누구도 이거는 피하거나 외애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진리에 대해서도 진리는 이것은 옳다라고 하는 게 이론의 여지 없이 진리면 옳다면 그걸 추구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이 됐을까요? 네. 추가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면 오늘 행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6시부터는 한인정 씨 콘서트가 이 자리에서 또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뒤에 그 플라스틱 라이브러리 앞에 간단한 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음료와 간식들 섭취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통역기를 센터에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